설해마을, 프리마제, 나인원항당 거기 살려면 보통 한 얼마 정도 들어요? 아주 단편적인 사실만 얘기하면 나인원 75평만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일단 대출이 1원도 없이 이 아파트를 사도 1년에 뭐 재산세, 종부세 하면 뭐 4천 이상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관리비가 한 달에 평균 230에서 25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두 개를 합치게 되면 1년에 한 7천 정도가 음식을 하나도 안 먹고 숨만 쉬어도 나오는 유지비용이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89평 가면 조금 더 늘어날 거고 듀플렉스 가면 확 늘어납니다. 이게 또.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외식업 대표님 님이 계신데 정말 백그라운드 하나도 없이 시작해가지고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해가지고 고깃집 여러 개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몇천씩 벌어요. 근데 그분이 반포에 신축 30평대 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포에 오기 전엔 몰랐는데 할아버지가 좀 이제 사는 그런 집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아이들 교육비라든가 영어 유치원 보내고 이런 것들을 할아버지가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자기는 자기 다 번 돈을 다 생돈으로 내야 되는데 좀 박탈감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면서 힘들게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왔고 이제는 고소득자가 됐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또 생활을 맞춰가면서 또 돈을 또 써야 되고,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높은 동네 갈수록 생활비가 많이 들어요. 비교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원래 뭐 한 달에 예를 들어 생활비 뭐 300만 원, 뭐 400만 원만 쓰면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반포에 딱 가니까 영유치원이 250이래. 그러니까 250 같이 안 보내도 그렇잖아요. 엄마를 이렇게 다 아는 사이고 A 엄마가 보내고 B 엄마가 보내고 우리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보내고 방학 때 아이들 뭐 연수 보내는데 또 안 보내니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끝도 없는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거든요. 소득 수준이 올라가서 상급지로 가게 되면 분명히 소비 수준도 올라가게 돼요. 나인원 한남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 그냥 강남 사는 네. 것만으로도 그냥 그렇게 되기도 하나요? 그럴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그래도 아이를 키우는 주 양육자가 엄마인 경우가 많잖아요. 엄마들끼리 그 비교 속에서 그걸 안 시키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게 모두를 루프로 끌어들이는 수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연봉 1억이면 세후로 600 몇십이잖아요. 근데 이제 30평대, 20평대로 가서 이제 관리비 좀 줄이고 하면 충분히 살 수는 있지만, 이제 아이를 만약에 키운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강남으로 가면 교육비가 올라가요. 그 사람들 많이 시키거든요, 진짜로. 근데 안 시키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1억이면 빠듯할 거예요, 아마. 반포 신축 대단지에 가서 그 엄마들하고 같이 이렇게 등살이 떠밀려가지고 시키기에는 좀 빠듯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좀 무리해서 강남살이를 하는 분들도 많이 보이나요? 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지마다 좀 다른데 대치동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을 거고요. 아이 교육 때문에 정말 지방에서 올라와서 아이랑 엄마랑 둘이 사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는 이제 소형평들이 되게 많고 구축들도 많잖아요. 근데 구축들은 매매가는 비싸지만 전세가나 이런 거 되게 싸요. 아무래도 생활 편의성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반포에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무리해서 들어간 분들 많이 알고 있고 왜 저기 들어갔지 하는 분들도 많이 살긴 해요. 그 정도로까지 무리를 해서 들어간다면 아이 때문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해서 내 아이를 여기서 좀 키우고 싶고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아이가 행복하게 살려면 부모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아이에게 교육비를 몰빵해가지고 이 아이를 좋은 대학 보냈을 때 들어가는 인풋이 있고, 그리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아웃풋을 창출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통 사회에서는 그게 아웃풋이 나왔거든요. 당시에는 아이가 좋은 대학 나와서 취업의 기회도 너무 넓었고, 그리고 명문대만 나오면 뭔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그런 사회에 살았잖아요. 우리가 경제 성장률 너무 높았고. 근데 이제는 아웃풋은 낮아지고 있는데 인풋은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학령 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사교육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 한 명에게 들어가는 인풋은 높아지는데 아웃풋은 점점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치동이나 이런 교육열이 정말 극성인 아줌마들의 교육의 최종 목표는 의대 보내는 거예요. 서울대가 아니에요. 이제 저는 이런 교육이 정말 되게 안 좋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모든 경제 주체들은 인센티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뭐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이해는 되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비극인 거죠. 그 뛰어난 아이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이들이 다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거, 이건 좋은 사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의사들은 당연히 지점력이 높아야 되고, 그리고 똑똑한 애들이 가는 게 맞지만 각각의 직업들이 다 자기 가치가 있지만 모두가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거는 그런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잖아요. 주변에 약간 부자인 분들은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다 케바케예요. 근데 사실 이게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어느 정도 부가 넘어가면 의대 집착 안 하는 것 같아요. 대치동이 전부 다 의대를 위해서 움직이는 동네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의대를 보낼 게 아니면 대치동 들어갈 필요가 없는 초등학생 의대반이 있어요. 또 대치동 개포 이쪽이 좀 그런 분위기가 좀 뚜렷하고요. 반부 좀 섞여 있는 것 같고, 청담동이나 한남동에 계속 오래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는 유학 보내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유학을 안 보낸다라고 해도 조금 더 프리하게 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공부를 뭐 하지 마 이런 건 아닌데 공부는 시키되 굳이 의대 뭐 하러 가 이런 느낌으로 시켰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별 계획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 와이프도 별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랑 저랑 항상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아이는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유학을 좀 보내야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언제 보낼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가면 부모랑 정서적인 유착 관계가 너무 떨어지게 되고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고 그렇다고 완전히 커서 가기에는 좀 이제 불이익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그때그때 살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평균적인 삶을 잘 살고 싶은데 중간도 못 가는 것 같아서 고민하는 30대, 40대 분들 많으시거든요. 첫 번째로는 그 평균이 그 평균이 아닙니다. 그 중간이 그 중간이 아니고요. 사실 완전히 평균 올려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수도권에 34평에 살면서 음식을 가격을 보지 않고 먹는다라고 하면 그건 부자예요. 두 번째로는 뭐 메타인지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메타인지가 사회 전체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알고 사회 전반적인 어떤 현상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태도와 지식,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SNS의 전시된 모습만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SNS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전시하는 공간인 거잖아요. 그 SNS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인생은 전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돈이 많은 사람도 똑같아요. 부자들도요, 자기보다 더 부자들 보면서 나는 왜 저기 못 가지 이렇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몇백억씩 있는 사람들도 제가 맨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돈을 거기서 더 벌면 바뀌는 거는 집의 평수와 벽 뒤에 걸린 그림의 가격이 달라질 뿐이다. 삶은 달라지지 않거든요. 사실 거기서부터. 근데 실제 돈을 꽤 많이 가지신 분들도 다 더 부자를 보면서 부러워하고요. 그리고 실제 되게 잘 나가는 회사의 대표도 자기보다 더 잘 나가는 회사를 보면서 괴로워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비교는 본능인데 문제는 우리가 메타인지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한 게 메타인지를 넓히지 못하면 자기가 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 매몰돼 버려요. 근데 메타인지를 넓히면 얼마든지 나도 괜찮은 사람이고 자기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자존감이 낮아지면 실제로 될 일도 안 돼요. 내가 자존감이 낮은데 어떻게 일을 잘하겠어요? 남들도 뭘 잘하겠어요?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망한 사람, 흙수저로 시작했지만 지금의 터보님 혹은 처보님보다 훨씬 더 잘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너무 많죠. 금수저로 태어나서 망한 사람들은 보통 금수저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애초에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부모님이 봤을 때도 얘는 너무 능력이 없어.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이거 건물 물려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제 관리해. 이런 친구도 진짜로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안 망해요. 최악은 능력이 없으면서 일을 벌리는 사람이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집은 이제 다 다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망하고, 근데 이제 망하는 케이스들을 보면 결국은 나중에 물려받은 자산도 좀 많이 날리고 경제적인 분위기가 되게 많이 다운된 되게 힘들어하죠. 흙수저 태어나가지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려면 어쨌든 자기가 뭐 스타트업을 하든지 전업 투자를 했는데 뭐 대박이 나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징이라고 하면 첫 번째 다 부지런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가 뭐 자우성가를 했든 어떤 부분에서 뭐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다 부지런하긴 해요. 부지런하지 않고 어떻게 남들 잘하겠어요. 세상에는 학벌 좋고 열심히 하고 이학률로 사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해서 뭔가 두각을 나타내야 되는 거잖아요. 다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의 공통 분모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능도 있을 거고 운도 있을 거고 네트워크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알게 된 어떤 게임 회사의 의장하고 같이 창업한 어떤 분도 창업할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학벌도 별로 안 좋으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취업에 떨어져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회사를 창업하신 분이 너 그냥 내 밑에 와서 개발이나 해 해가지고 그분이 지분을 조금 받고 이제 개발자로 참여를 한 거죠. 그 회사에. 그 회사가 나중에 상장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1000억 이상의 자산가가 되셨죠. 근데 스토리를 잘 들어보면 정말 우연의 우연의 연속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걸 선택을 할 때 정말 엄청 분석적이고 알고 이랬다기보다는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된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되게 친하게 지내는 어떤 외식업체 대표는 패션 브랜드 플랫폼에서 엑시트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 친구한테도 물어봤어요. 넌 왜 여기서 그때 시대 대세도 아니었고 왜 했어? 물어보니까 거기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만든 플랫폼이었거든요. 근데 그 커뮤니티 참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인기력이 넘쳤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맨날 올리고 패션 뭐 올리고 평가하고 이런 거 하다가 그 사람하고 뜻이 맞았죠. 야, 그럼 이거 사업으로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창업했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 1등 패션 플랫폼이죠. 지금 자아 실현을 하고 열심히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 친구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뭘 하더라도 잘했어요. 이 사람도 이걸 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눈여겨보고 같이 하자고 한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인연은 넘치고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나한테 기회를 주진 않아요. 내가 뭘 해도 잘해야 돼. 거기서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영역이든 내가 거기서 남들보다 잘하게 되면 기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만 갖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따따따따 하면서 연쇄 반응이 딱 폭발하면 어느 순간 그게 폭발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부에 대해서 갖는 경제적 자유, 경제적 성공에 대해서 갖는 착각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도 그런데요.
사람들이 스타트업 신화들을 많이 보면서 5년 만에 뭐 몇천억 액, 5년 만에 몇백억 액씩 이런 거를 자꾸 보다 보니까 뭔가 그런 일확천금을 노리고 투자를 하거나 일확천금을 노리고 사업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포브스 부자 1위부터 500위까지 분석을 해보면 갑자기 뭐 스타트업에서 대박난 아마존의 창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물론 당연히 많지만 그냥 꾸준히 열심히 사업해서 영업이익을 내서 부자가 된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스타트업 뭐 5년 동안 6년 뭐 7년 동안 날 갈아 넣어서 액시를 멋있게 했어. 그렇게 해서 뭐 한 천억을 벌었어요. 부자죠. 당연히 엄청 성공한 인생이죠. 너무 좋겠죠. 근데 그런 사람보다는 1년에 영업이익이 30억 나는 회사예요. 이 회사를 꾸준히 20년, 30년 하면서 계속 30억씩 벌고 뭐 공장 부지도 사고 투자도 하고 하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자산이 2천억, 3천억 막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이런 스타트업 신화에 빠져들고 일확천금을 바라고 이렇게 할까?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사업을 해서 제가 아는 동생이 1년 영업이익이 한 15억 정도 돼요, 회사가. 좀 잘 버는 거잖아요. 스타트업을 엑시트한 부자들을 보면서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1년에 15억씩 지금 회사가 꾸준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한 방에 뭐 400억, 500억 딱 캐시로 꽂히니까 난 언제 이거 하냐 이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똑같이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가 된 케이스도 있지만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20년, 30년 해서 부자가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그게 눈덩이 효과처럼 계속 쌓여서 이렇게 되는 건데 저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너무 가는 것 같다. 왜? 이 사람들의 스토리가 너무 극적이고 미디어에서 다루기가 너무 좋고 30년 동안 열심히 해서 부자 됐어. 이것도 재미가 없잖아요. 이게 3년 동안 언제 기다려? 근데 이 사람들은 갑자기 막 몇 년 만에 막 부자가 되고 막 엄청난 돈을 벌고 이런 거를 보여줌으로써 이제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자꾸 이런 쪽으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게. 그래서 어쨌든 메타인지를 넓히면 그렇지 않다. 제 유튜브 PD, 수덕 PD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당신이 일하는 공간이 대부분 다 서울이고 더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많은 친구니까 그러려면 저촌별을 넓혀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뭐 한남동 살 수는 없지만 여력이 되는 한에서 가깝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접촉면을 넓히는 게 꼭 그 동네에 살 필요는 없고요. 지금 광역철도망도 GTX-A도 뭐 개통한다고 하고 있고 버스도 굉장히 잘 다니고 사실 서울만큼 교통이 좋은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내 생활권 안에 서울에 있는 주요 핵심 지역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만한 지역들,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는 지역 안에서 사는 게 좋겠다. 그게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분명히 전 생각해요. 직주근접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기 회사가 광화문인데 좀 신축에 가고 싶어서 경기도 저기 남양주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버리는 시간도 너무 아깝고 그 시간을 모으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비합리적인 선택이다. 뭔가 더 여기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욕구보다는 난 이제 당장의 어떤 신축 프리미엄 이런 거 더 누리고 싶어 하면 이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성장 욕구가 강한 사람이 더 신축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사람의 경우에 뭐 핵심 지역, 강남이나 이런 데다가 자산을 파킹을 해놓고 자기 사는 데는 다른 데 가서 산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것도 가치관에 따라 다른데 사람과의 접촉면을 넓힌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성공의 어떤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뉴욕으로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뉴욕이 주거비가 너무 비싸고 너무나 치열하고 너무나 경쟁적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공을 향한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든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이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 와이프 오빠 같은 경우도 원래 지방에서 계속 페이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의사를 하려고 했는데 무조건 서울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그 나이 때는 여기서 해보고 그리고 진짜 뭐 안 되면 그때 내가 늦지 않는다. 처음부터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보는 게 정말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폭이 달라지고 밀도가 달라지거든요. 지방을 막 비하고 이런 건 아니고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물론 전제는 자기가 노력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전제 하에선 그렇다는 거죠. 일하다 보면 거기서 만나는 사람 되게 많을 거고 그 사람 통해서 또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결국은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달로 몰리는 거거든요. 일자리가 많고 양질 일자리 많고 고용범자들이 많고 자산가들이 많고 그리고 돈이 많이 흐르고 그러니까 다 이 서울 수도권을 몰리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더 기회도 많고 접촉률도 많다. 밀도도 높다라고 하는 거죠. 인맥 관리를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잘 안 만나줄 거예요. 자기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뭐 자기가 만나고 싶어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굳이 이 친구랑은 안 만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 사회에 되게 빠꾸미고 굉장히 그 자기의 어떤 위치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붙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심도 항상 있는 사람들이 많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충분히 내가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내공과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스토리텔링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토우팔삼일만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게 되게 대단한 이야기든 그냥 평범한 이야기든 간에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 저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소설의 이야기가 얼마나 흥미롭느냐가 그 사람의 매력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원래 말을 하는 거 좋아했고 말을 잘하는 편이었지만 유튜브를 하면서 되게 많이 늘었어요. 저는 이거 다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전달하는 것도 다 연습이고 훈련이잖아요.
그걸 얼마만큼 잘 예쁘게 전달하느냐도 그 이야기를 만드는 데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훈련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코어는 결국은 그 이야기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거는 자기만의 경험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사람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맨날 내가 아는 형이 뭐 이런 얘기만 해.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언젠간 도움이 되겠지 하고 알아둘 수는 있지만 이 사람하고 더 이상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진 않잖아.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 시간 되게 아까워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친구랑 얘기를 해봤는데 재밌어. 그러면 거기서부터 흥미가 생기는 거거든요. 실제 제가 사람을 볼 때도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매력인 것 같아요. 학벌? 그 학벌을 얻기 위해서 한 노력? 아니면 뭐 사업? 투자? 뭐 어떤 영역이든 간에, 아니면 학벌이 안 좋아도 돼요. 그게 꼭 스펙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집안 백그라운드랑도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백그라운드가 좋은 애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자기만의 이야기를 정말 써나가는 친구가 있느냐를 보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런 친구들이. 직장인들이 구체적인 하나의 투두를 좀 가져가고 싶어요. 가장 해야 할 첫 스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길게 사는 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남들보다 어차피 1시간, 2시간 뭔가를 더 투자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도 더 잘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비유를 들어보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 열심히 고3 때 공부했었고 대학 가서도 취업하려고, 또는 취업이 아니더라도 뭐 고시 공부든 뭐든 공부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 회사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게, 왜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냐고 얘기를 하냐면, 아주 작은 차이가 저는 큰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아주 작은 차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시간이 쌓이면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거든요. 제가 예전에 서래마을 살았었어요. 근데 서래마을에서 제가 이제 학교를 고대를 다녔는데 학교까지 가기 위해서는 전철을 타고 가야 돼요. 그러면 고스터미널역까지 걸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서래마을 고스터미널역까지 한 15분 정도 걸려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전철을 타게 되면 눈을 감고 푹 쉬면서 갈 수 있어요. 앉아서 되게 편하게 가요. 근데 딱 30분만 늦게 일어나면 되게 불편하게 가야 돼요. 그러면 오전 공부를 망쳐요.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좀 편하게 눈 감고 가면 좀 회복이 돼서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 커피를 딱 마시고 공부할 수 있는데, 아침이 너무 힘들게 1시간 넘게 시달리고 가면 3시간을 망치는 거예요. 근데 3시간이 차이가 쌓이잖아요. 그럼 그게 전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꼭 뭐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도 내가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이 30분이 아니라 3시간을 벌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나의 스케줄을 딱 보면, 루틴을 보면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비효율적인 걸 좀 제거를 하고 그 시간에 좀 많은 걸 하려고 노력을 하면 남들보다는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1등은 못해도 그래도 남들보다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각자가 뭐 처한 환경과 모든 자원과 재능과 뭐 그런 게 다 다르지만, 저도 비슷한 나이대거든요. 저도 35세에서 55세 그 사이에 있는 나이대인데, 일단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저도 제 나름대로 제 환경에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당장 눈앞에 있는 그 효과들을 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들이 가져올 여러 가지 재밌는 스토리들이 또 나에게 펼쳐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결국 모여가지고 시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너무나 많이 체득을 했고, 그 시너지는 결국 운하고 결합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그 운을 잡을 수 있는 때도 오지 않을까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급도? 저는 몰라요. 잠깐만, 차가 시기 계급도는 봤는데 이게 좀 잘못됐네. 마이바흐는 이미 이제 벤츠의 그 옵션 패키지로 가가지고 이제 마이바흐를 이렇게까지 높게 보는 분은 없을 것 같고, 벤틀린 페라리보다 훨씬 아래인데 가격도 그렇고, 푸조, 뭐 토요타, 혼다, 쉐보레 뭐 여기를 그냥 하나로 묶어버렸네요, 국산차로 이렇게. 폭스바겐보다는 제네시스가 조금 더 괜찮지 않나? 브랜드 네임밸류, 저 그렇게 생각하는데, 포드랑 얘보다는 제네시스가 좀 더 브랜드 네임밸류가 높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피니티는 일로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 있지? 일로 내려오는 게 맞는 것 같고, 루시드는 뭐 이거 경기차니까 이건 모르겠고, 벤츠에 요거 맞는 것 같고, 마세라티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마세라티 요즘에 그렇게 브랜드 네임밸류 좋진 않아요. 그리고 애스턴 마틴은 좀 더 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해박하시네요. 저는 차를 워낙 좋아했고 오래 탔으니까요, 저는.